제 고객이 치아가 안 좋아서 1년 전에 K사, M사 두 군데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년간 총 보험료가 83만 원 정도 됐는데요. 1년 이후에 임플란트에서 900만 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만 원 대비 900만 원 받았으니까 연간 수익률이 11배죠. 1100%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밋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후에 임플란트에서 900만 원 받은 사례를 실제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유효하니까 이제 치아 보험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고 1년 뒤나 혹은 2년 뒤에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는 임플란트 3개 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2,400만 원 받았다. 제가 한 4, 5개월 전에 찍었는데요. 지금 조회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연락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수의 보험 리모델링을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치아보험 상담 건수가 4달 합쳐서 누적 건수가 한 300건 정도 상담 전화가 오고요. 그 중에서 3달 합산해서 한 80건 정도가 치아보험 체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영업을 하려고 솔직히 한건 아닌데요. 제 노하우나 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노하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본인 상태를 자가진단한 다음에 병원에 가지 마시고, 그냥 막연히 가입하지 말고, 1년이나 혹은 2년 뒤에 내가 임플란트 할 것이다, 브릿지 할 것이다, 그런 목적에 맞게끔 미리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현재 국내 치아보험은 1년 이후에 100% 되는 회사는 직원제, 메리츠화제, 이목구비 상품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동양생명이 1년 이후에 100%가 됐었는데요. 높은 손해율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동양생명도 2년 이후에 100%가 됐고요. 그리고 메리츠화제도 제가 듣기로는 2년 이후에 100%를 뭐몇 개월 안에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1년 이후에 100%만 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이후에 100% 되는 상품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메리츠화재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에는 2개, 3개의 가입을 중복할 수는 있지만 인당 4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기준으로요. 그래서 임플란트나 치조골이나 브릿지 등큰 비용에 대해서 보상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자잘한 특약이나 자잘한 특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뭐 몇만 원씩 나온 거, 그리고 연구치를 발치하면 뭐 10만 원씩 나오는 거, 이런 자잘한 특약들도 은근히 보상은 받는데 괜찮은데 보험료 대비 그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돈이 나갈 거에 준비해서 임플란트나 치조골이나 브릿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의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메리츠화재는 1년 이후에 100%가 되기 때문에 1순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리츠화재 가입을 했으면 라이나 생명이나 KB손보로 해가지고 인당 4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고요. 일단은 메리츠화재의 두 구좌죠. 임플란트 200만 원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200만 원을 라이나나 아니면 KB손보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메리츠나 라이나 KB로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요. 물론 DB 손해보험이죠. DB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일단 브랜드나 보험료 대비 보상이 깔끔하게 나가는 회사들이 메리츠, 라이나, KB 손해보험이란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200만 원 정도 가입하시고 난 후에 라이나 생명이나 KB 손해보험에 중복해서 인당 4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좀 찔리거나 보상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지를 안 해도 솔직히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지를 해서 뭐 면책이나 아니면 부보장이나 아니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2,400만 원 보험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고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고지를 불편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믿고요. 아시겠죠? 일단 처음에는 틀리예요. 틀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지사항이요. 그래서 틀리는 뭐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셔도 틀리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당연히 고지를 하실 필요 없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충전이나 보조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간단한 충치나 아니면 진찰 받은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를 해서 뭐몇번 치아, 뭐 충치 치료했다 이런 거 고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몇번 치아는 당연히 면책이 되겠죠. 보상에서 제외되겠죠.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나 이런 금액이 센 것들은 솔직히 병원에 가서 거의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냥 의료보험 적용이 안 맞고 거의 환자 부담금 100%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솔직히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가는 경우는 뭐 건강보험 적용이 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마정사 간소화 서비스 가면 5년 이내에 그런 치료력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지를 물론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유도리 있게 고지를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지는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한두 번 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고지를 굳이 해가지고 면책이 되고 또 임플란트 했는데 나중에 보상이 제외되고 그런 부분 억울하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의료보험 치과는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물론 조사가 나갈 수도 있지만 조사가 나가는 부분은 뭐 인접사고나 의심되면 나가 있죠. 그런데 손해사정사들 고용하면 보험회사에서도 따로 돈을 줘야 돼요. 외주업체에 맡기니까요.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은 보험회사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은 왜 보상을 안 해주냐 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사정사가 나갔을 때 동의는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협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좀 이렇게 꺼리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네들이 서류를 뭐뭐 원해. 그러면은 그런 서류들은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받아서 너네들 줄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치과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치과 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환자 부담금 100%로 해서 이제 의료보험 적용 안 받고 환자 부담금 100% 되면 이제 보험회사가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희가 슈퍼에 가서 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을 내면 제가 어느 슈퍼마켓에서 어디 편의점에서 결제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에는 조사가 나가는 경우는 이제 집 주변에 병원들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냥 다른 병원 가서 솔직히 치료받아도 상관없고요. 치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명한 치과여 가지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고지를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유도리 있게 이 부분은 고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고지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저를 믿고 고지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항목을 저를 믿고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최근 5년 이내에 치주라, 잇몸병 풍치, 자연치를 한개 이상 상실했거나 치주, 잇몸 수술을 받았던 피로 소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솔직히 치과 한두 번은 가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고지하면 이 세상에도 치과보험 누가 가입합니까? 근데 저는 치아 솔직히 고지를 어느 부분은 고지를 안 하고 어느 부분은 고지를 해서 제가 2,400만 원 받았잖아요. 제가 실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란 거죠. 자연치 한개 이상 상실했다. 이런 부분들을 고지 사항이긴 한데, 솔직히 자연치를 한두 개 빼잖아요. 지금 뭐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솔직히 한두 개 빼잖아요. 이런 거 고지를 안 해도 솔직히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임플란트는 영구치를 이제 기존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 박아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치를 뺀 거는 그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제외되겠죠. 그것까지 하면 솔직히 욕심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홈쇼핑에서 많이 민원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치 빼는 건 솔직히 고지해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잇몸 수술을 받았거나 임플란트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런 소견이 있으면 물론 고지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이 소견서가 있으면 집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거기서 새로 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후에 여기 다른 병원 간 다음에 다른 병원 가서 나 이게 좀 아파서 임플란트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보험사도
그게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아보험은 많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보험회사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유도 있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후 1년 이후에 900만 원 받은 제 실제 고객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1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매초화제 임플란트 2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매월 보험료가 3만 500원인데, 보험료 저렴하죠? 임플란트만 딱 가입했는데 200만 원? 근데 12개월 납입하고요. 12개월 납입한 게 36만 6천 원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라이나가 아니고 KB손해보험에 가입했어요. 거기서도 200만 원 임플란트 가입을 해서요. 그리고 매월 보험료가 39,383원. 그래서 12개월 납입을 해서 1년간 총 납입 보험료가 472,596원이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상품을 합치면은 총 1년간 치아보험이 838,596원을 납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가 좀 임플란트가 아니고요. 치아가 좀 썩거나 그리고 흔들린 게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3개 치료해서요. 매일초화제에서 1년 이후에는 100%잖아요. 그래서 두 구자이기 때문에 3개면 600만 원. 거기서 KB손해보험을 1년 이후에, 아니, 매일초화제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을 2년 이내에는 50%예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은 200만 원 임플란트 가입했는데 3개 했으니까 그 600만 원인데 2년 미만이기 때문에 50%죠. 300만 원. 그래서 매일초화제 600만 원, KB손해보험 300만 원. 합산해서 900만 원 실제로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자, 그분이 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주화제 3만 479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뭐 의무 계약이죠. 상해 사망이나 외모 추상 장애. 이건 의무적으로 100만 원. 옆에 보면 보험료가 몇십 원 안 해요. 그 밑에 보시면 치아 보존 치료비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낮은 금액으로 만 원을 가입했고요. 그 밑에 치아 보철특약 임플란트 연간 3개. 그래서 200만 원으로 보험료가 실속 있게 3만 479원 이렇게 가입했습니다. 그 그때 보시면은 KB손해보험인데요. KB손해보험도 39,383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치주질환 의무 가입을 만원 했고요. 그 밑에 치아 보존 치료비가 여기 KB손해보험 매일초화제보다 좀 비싼데요. 얘네들은 최소 금액이 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에요. 그래서 10만원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영구 보철 치료비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 합쳐서 임플란트가 400만원. 그런데 매일초화제는 1년 이후에 100%고 또 KB손해보험은 1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50%만 보상을 받은 실제 사례를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목적 같고 차근차근히 미리 준비해서 가입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현재 손해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치화제에서도 2년 이후에 100% 바뀐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1년 이후에 100%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치아보험 막연하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언제 치료를 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미리 4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은 상담 및 진행 순서는요. 일단 저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이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인성빌딩 5층에 저는 지금 항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정말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아니면 카톡 추가해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정 답답하다 그러면 유선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나 블로그,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 TV, 뭐 SNS 안한거 없이 다 하니까 그쪽으로 저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수의 보험 리모델링이고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